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실제 경험담, 그리고 여행 꿀팁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베트남 여행의 팁을 드리자면,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택시 잡아서 타면 바가지도 많이 씌우고 2,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5,000원, 6,000원 받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정말 유용한 어플이 있는데요. 그랩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택시 잡을 때는 그랩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세요. 저는 처음에 블로거들이 약간 이 어플을 홍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런 어플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처럼, 예를 들어 제가 강남인데 강남 구청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강남에서 강남 구청역까지 거리는 거리 를 계산을 해서 비용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5,6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라고 찍히면 한 그 정도 선에서 나와요. 5,6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 그리고 운전자의 그런 정보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일단 그랩이라는 어플을 꼭 까셔서 거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전. 환전은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달러를 베트남에 가서 동으로 환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달러로 환전을 해가서 거기 베트남 공항에서 이제 베트남 돈으로 바꿨고요. 뭐 호텔이나 그런 데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 제가 이번에 정말 간절하게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 유심 살 때, 저 이번에 어차피 해외에서 전화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해외여행을 갈 때 유심칩을 살 때 꼭 데이터도 되지만 통화도 되는 그런 유심칩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매치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저 이번에 제 아이폰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빼갔어요. 진짜 3분도 안 된 그런 시간에 쑥 빼갔어요. 진짜 해외여행 가서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도도 보고 있었고, 뭐 안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다 있고 내 개인정보들 다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또 제가 이번에 좀 비싼 핸드폰 케이스를 새 거를 사갖고 끼우고 갔거든요. 그거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 지갑, 핸드폰, 여권 이런 거 소매치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저도 제가 당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쑥 빼갔어요. 진짜. 저 그래서 핸드폰 다시 새로 샀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들 다 날라가고, 또 이게 핸드폰 잃어버리면 계좌 같은 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킹 같은 거 많이 당한다고 해서, 뭐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틱톡, 그리고 내 공인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싹 다 바꿨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지갑 이런 거 잃어버리신 분들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여행 갈 때 핸드폰이랑 지갑에다가 스프링을 달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내 몸에다 이렇게 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다 안 넣고 다니고 가방 속에다가 넣고 가방을 안고 다닐 거예요. 베트남은 또 오토바이가 많아갖고 이렇게 길 가면서 핸드폰을 하면 이렇게 쑥 오토바이 타고 가져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머니에 쑥 빼갔는데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져가 버리거나, 거기에서는 핸드폰이 진짜 완전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그런 소매치기 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갑, 핸드폰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아이폰아 잘 있지? 아, 그리고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매연이 엄청나요. 막 길을 걸어 다니는데 그 매연과 먼지들이 얼굴에 붙는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막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막 여행가서 좀 이쁘게 사진도 찍고 싶고 이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는데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첫째 날부터 목이 계속 기침이 계속 나고, 이제 두 번째 날부터
목이 슬슬 아프다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또 제가 첫 번째 날에 전신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전신 마사지를 왜 여행 마지막 날에 받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갔던 전신 마사지 샵은 내추럴 스파라는 곳인데요. 거기 진짜 언니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마사지 끝내주고 잘해주시는데 너무 손이 매우셔서 그 다음날부터 알아누웠어요. 그래갖고 그 매연 계속 먹고, 그리고 또 엄청 춥잖아요. 거기 막 지금 겨울에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경량 패딩, 바람막이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저는 무슨 베트남에서 무슨 다 반팔 나시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막 패딩 입고 다닌다고 하는 말을 못 믿었는데, 와, 가니까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막 기모, 맨투맨 이런 거 있어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감기에 홀딱 걸려갖고 첫 번째 날까지 재밌게 놀고, 두 번째 날부터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진짜 열이 너무 나갖고 막 진짜 새벽에 열 떨어뜨리려고 막 약 싸먹고 뭐하고 진짜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 그래도 돈이 남았으니까 뭐라도 좀 쇼핑이라도 해야지 하고 좀 아픈 몸 이끌고 나갔는데 핸드폰 소매치기 당하고. 여러분, 제 이번 베트남 여행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행 중에서 가장 최악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물가가 저렴한데 바가지가 너무 심해갖고, 그런 스타벅스 카페, 그리고 메뉴판 있는 식당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냥 바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한 95%는 그랬습니다. 제가 또 그 베트남에서 사온 물건들 하울 영상도 또 올릴 건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사고 싶어. 그래서 하우머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물어보면 4만 동을 불러요. 4만 동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4만 동이 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닭과를 외치세요. 닭과. 닭과가 비싸라는 말이거든요? 비싸, 비싸 이런 말이었나? 아, 닭과, 닭과. 놀라는 척 하면서, 와, 4만 동? 닭과? 하면서 이제 계산기로 반 가격을 탁탁탁탁 쳐줘요. 2만 동.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러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2만 동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2만 4천 동 정도 불러요. 2만 4천 동. 띠띠띠띠. 그러면 걔네들이 안 돼 하면서 한 3만 5천을 불러요. 탁탁탁탁.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걔네들이 한 3만 4천까지 또 탁탁탁탁 또 찍어서 보여줘요. 3만 4천. 그러면 아 됐다 안 산다 하면서 그냥 가는 척을 해요. 그럼 걔네들이 막 잡아요. 3만 동까지 해준다. 탁탁탁탁. 그럼 우리가 2만 7천 동 탁탁탁탁 보여주면 거기서 아 2만 8천. 그럼 우린 2만 7천, 2만 8천, 2만 7천까지 안 해준다. 라스트 이러면 그냥 2만 7천을 가져가라고 해요. 처음에 4만 동을 불렀지만 나중에는 2만 7천 동을 살 수 있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갈 때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필요해요. 정말 뭘 하나 살 때도 계속 흥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격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면 정말 간단하고 쉬울 텐데 계속 흥정을 해야 되니까 쇼핑을 하는 게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체력 소모와 그런 감정 소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아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말 거는 사람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막 친근한 척 하면서 이렇게 슬슬 붙으면서 소매치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길거리 가면 막 잡아요, 저희를. 뭐 이거 사라, 이거 먹으러 와라 이러면서 진짜 제 팔을 막 붙잡고 막 손을 막 잡고 안 놔줘요. 그러면 계속 막 뿌리쳐야 돼요. 그것도 진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먹을 거, 제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갖고 그런 베트남 맛집들, 저는 일단 베트남 하노이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하노이 그런 맛집들을 찾아서 가봤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파는 쌀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분짜도 먹어보고 스프링롤도 먹어보고 쌀국수도 먹어보고 뭐 반미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저는 약간 베트남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추장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고추장에 차라리 밥 비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런 고수 같은 게 들어가면서 그런 특유의 향들이 나잖아요. 저 원래 약간 태국 음식이나 그런 거 되게 잘 먹거든요. 똠양꿍이나 이런 거. 아 근데 특이하게 베트남 음식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식당에 가면 항상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약간 비위를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해서 그런 사진들은 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진짜 식당 안에 이렇게 이런 먼지 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니고 이렇게 막 붙어있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막 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런 매연이 엄청 많은데 밖에서 막 요리하고 있고 막 바퀴벌레도 막 이따마시마한 게 막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제가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베트남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땀꼭 투어라는 걸 갔어요. 그런 이제 뱃사공 배를 이제 나룻배를 타고 그런 동굴 같은 거를 보고 이러는 게 참 좋았는데 거기서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계속 사래요. 물건을 안 산다 그러면 배를 노져주는 사람 거를 사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되게 더운 척하고 막 그 아줌마가 처음에 이제 막 배 놓아서 가실 때 더울까봐 막 물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 했는데 다 괜찮다 그랬는데 딱 거기 가니까 갑자기 덥다고 막 바나나 사줘, 망고 사줘, 막 물 사줘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풍경 너무 좋고 그런 건 좋았는데 아 그런 게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좋았던 거 마사지가 진짜 좋았습니다. 태국에서 받았던 마사지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마사지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1일 1 마사지 하세요. 근데 전신 마사지는 마지막 날 받으시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럴 때는 이제 발 마사지 이런 거 위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몸살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되게 손이 매워서 제가 받았던 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신 마사지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사지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물가가 저렴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풍경이 예뻐서 좋았고 근데 소매치기가 많고 공기가 안 좋고 감기에 걸렸고 너무 춥고 비위생적이고 그랬다. 여기까지 제 여행 후기였습니다. 너무 좀 정신 산만하게 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갈 때 꼭 감기약, 목감기약 이런 거 꼭 챙겨가세요. 제가 진짜 감기 열이 너무 많이 나갖고 약국에 가서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열도 난다, 감기 약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목캔디 같은 걸 주더라고요. 아니 감기에 걸리는데 목캔디를 먹는다고 낫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저녁에 가서 목캔디 말고 감기약을 달라고 해갖고 이제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베트남 여행 온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콜록콜록콜록콜록 막 하면서 약국에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아팠던 게 아니라 호텔에서도 이제 외국인들도 막 다 기침하면서 약국 어딨냐고 그러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기침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하노이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갔다 온 전주에 호치민에 다녀온 친구도 감기에 걸려서 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환자가 많은 여행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약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하자면 택시 그냥 잡지 마시고 흥정 꼭 하시고 감기약 꼭 챙기시고 지갑, 핸드폰 분실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가방 꼭 앞으로 매시고 소매치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베트남도 겨울에는 춥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아픔만 남았던 여행입니다.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어요, 지금.